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우와. 헷갈리네요. 벌써 집에 있는 것 같다가. 우리 한빈군은 어떻게 하실래요? 4번이요. 4번. 주인을 찾아가면 경찰서에 갖다 준다. 야, 정말? 왜냐면 자기가 써버리면 주인이 막 찾아가가지고 많이 사먹은 걸 알고선요. 막 찾아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사먹었으면 못 주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현동이랑 나이가 비슷한 시욱은 1,000원짜리가 좋아요, 10,000원짜리가 좋아요? 개념이 없어요. 아니, 1,000원. 몰라요. 만원보다 1,000원이 좋아요? 아니, 현도도 지폐보다 동전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얘는 돈 안 해. 돈 안 해요. 이렇게 알아야 돼. 언니는 어떻게 할게요? 경찰서에 갖다 준다. 왜냐면요, 네. 제가 저번에 아빠한테 슬쩍 빼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저한테 엄청 혼냈어요. 그래서 저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현도는요, 뭐나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현도가요, 여자들한테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아, 현도가 경찰한테 약한 것 같아? 네. 저는 그거 어떻게 해요? 2번 할 것 같아요. 집지 않고 그냥 간다. 아, 1,000원짜리다? 네. 10,000원짜리면? 아, 뭘,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가져가거나 그러면 그냥 냅둘 것 같아요. 경찰서 가기 좀 귀찮고. 사실 이게 그 저기 솔직한 말이 이게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10만원짜리면? 그러니까 더 큰 돈일수록 가져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그게 지나간다는 거죠? 네. 이정용 씨 워낙 또 짜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은유라 이거는 이 정도 액수면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500원이나 100원짜리 가지고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그러면 경찰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 뭐 사 먹어라 그러겠지. 그래요. 네. 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뒤에 선택을 해주시고.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네. 일단 1번은 저희 집에 왔어. 아, 전혀 안 들리니까. 네. 저희 집에 돼지저금통이 없어요. 뭐 애들한테 돈 생기면 제가 다 가져가지 돼지저금통이란 게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5번. 자, 알겠습니다. 5번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현도는 어떻게 선택을 할지. 길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한다면 현도는 어떻게 할까요? 날 읽어보고. 나는? 현도야, 1,000원 왜 줬어,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5번. 나는? 주위를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갖다 준다.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물어볼게요. 현동은 왜 주인을 찾으려면 경찰서에 갖다 준다를 선택을 했어요? 누가 뺏어갈까 봐.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이의 생각을 어머님께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가족을 모시는데요. 이번에는 역할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남군 나오세요. 자, 이정용 씨 이쪽으로 오고요. 미남군은 그 아빠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얼굴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아빠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아무튼 간에 아빠 마음을 잘 읽는다 이거죠? 네. 아빠는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핸드폰 써주시고요. 네네. 문제 읽으세요. 오. 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목격한 믿음 아빠.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몰래 숨어서 경찰에 신고한다. 2번,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아하.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친다. 4번, 간접 흡연은 몸에 해로우니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피시킨다.
5번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괜히 옆에 있는 철봉을 잡고 근육 자랑을 한다. 리오냥? 리오냥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